안녕하세요. 면드리TV 구독자 여러분들, 면드리TV의 윤정 코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면드리TV에 와서 인사드리고 기술 하나 알려줬는데, 오늘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술 하나를 우리 면드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배울 기술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배울 기술은 어떤 건가요? 일단 변두리가 저한테 서비스 리시브에 대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 리시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서브 리시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 기술은 홀수 그러니까 상대방의 왼쪽선을 서비스할 때인데요. 서비스 준비를 한 상태에서 상대방 서비스 누르면은 내가 같은 폼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드라이브 칠 때와 그리고 헤어핀 할 때의 폼이 다르면은 상대방이 그걸 무시하겠죠. 그래서 항상 같은 폼에서 헤어핀도 나오고 드라이브 나와야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힘든 그 서비스 리시브를 한번 종류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비스 리시브 할 때 서비스 리시브를 통해서 점수를 따면 가장 좋지만 사실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비스 리시브만으로 점수를 따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리시브의 목적은 점수 따는 것 뿐만 아니라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리시브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먼저 상대방이 서비스를 넣었을 때 공격권을 가져오려면 헤어핀을 해야겠죠? 헤어핀을 하는 건데, 그냥 내가 지금 방금 나간 것처럼 평범하게 이렇게 헤어핀을 한다면은 상대방이 들어와서 푸쉬를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푸쉬 때리는 것처럼 빠르게 순간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서 헤어핀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헤어핀을 할 때 라켓이 이 상태에서 헤어핀을 하는데 이 폼 여기서 살짝 툭 밀어가지고 드라이브 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헤어핀을 지금 변두리 서비스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런 서비스가 들어오면 아주 1점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서비스 들어오면 그냥 1점 먹는 거예요. 서비스가 잘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게 상대방이 서비스가 뜬다면 이 폼에서 그대로 툭 밀어가지고 상대방 몸쪽으로 드라이브 치면 되고 폼 일정하네요. 그렇죠. 폼이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냥 상대방 서비스가 또 그냥 상대방 서버가 뜬다면은 그냥 공격적으로 치면 되고, 내가 공격적으로 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 서비스가 잘 들어온다 그러면은 공격을 갖다가 와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놓으면은 그거 내가 준비만 잘 하고 있다면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오늘 변두리 서비스가 별로 안 좋아요. 처리를 잘 했다고 해서 가만히 서 있으면은 상대방이 다시 공격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서비스 처리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헤어핀을 했다면 앞에 붙어서 푸시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헤어핀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공격권 내주자. 여기서 응용하고
생각해.